자, 그래서 예빈이가 쪽지를 보니까 100점 맞아서 D에 15할 차례네요. 오케이, 예빈이 100점 맞은 거둘다잘 받았고요. 오,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딨냐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딨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 I'm in the kitchen. I'm in the kitchen.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I'm in the bathroom. 그렇지. I'm in the bathroom. Bedroom 이러면 침실 같아. Bathroom. 오케이. 너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했더니 나는 마당에 있어. I'm in the yard. 오케이.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 어딨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으면 되는데? Where are you? 라고 물으면 되는데, 왜 where are you가 넌 어딨니? 라고 묻는 말인지 보면, where의 뜻은, 그렇죠. 어디, 어디로, 어디에, 이런 위치를 묻는 질문이죠. 예,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는 are 말고, 너도 있다, I랑 같이 쓰는 I, am, he, she, it과 쓰는 he, is, she, 그렇지, he, is, she, is, it, 이런 것들이 있고, 종류는 am, are, is가 있고, 뜻은 무슨 뜻이나, 그렇죠, 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있다라는 뜻이, 그렇죠.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렇죠. 있다라는 말인데,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묻는 문장이니까, 있다가 뭐가 됐다? 있니? 그래서, 어딨니? Where are? You의 뜻은, 너는 이죠. 여기에 you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you are 하면 너는 있단데, 그렇지. 너는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you로 바꿨더니 너는 있니? 어디 있니? 너는 이런 뜻이죠. Where ar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I am의 줄임말이고 또 나왔네. 그렇죠. 무슨 동사? 동사. 그렇죠. In the kitchen. In의 뜻은 어디 어디 안에. 그럼 in the kitchen의 뜻은 부엌 안에. 부엌에 하면 되겠죠. 부엌에. 부엌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죠? 어디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동사인 am은 이다야, 있다야, 부엌에, 이다야, 부엌에, 있다야. 그렇죠. 여기에 이 녀석의 무슨 비동사인데, 이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I am은 나는 있어요. 그 다음에, in이 붙어야지. 그렇죠. in이 붙어야지 부엌에가 돼요. 만약에 I'm the kitchen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되게 우스운 뜻이 되는데요. 나는 부엌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난 부엌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난 부엌에 있어! 이래야 되겠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단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민이가 실브의 단어를 엄청 확대해 놨네요. 오케이. 의미 제시로 바꿔서 침실은 Bedroom. 쓰는 법은? 그렇죠. 여기에 있는 bed의 뜻은? 라는 뜻이에요. room의 뜻은? 방. 침대방이 침실이지 뭐겠어요? bedroo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욕실은? bathroom. 쓰는 법은? r? 그렇죠. room은 계속? 저 방이란 뜻으로 붙이면 되고, 그럼 bath의 뜻은 목욕이란 뜻이에요. 목욕하는 방 이런 뜻이야. bath 됐습니까? 오케이. Bathroom. 오케이. 제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욕실 좀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Yes, you may. No, you may not.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쓰는 방법은
where 이렇게 씁니다. A 없고요. U, E가 A 됐고요. R이 R 됐어요. Where 됐습니까? Okay. Where? Okay,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Okay, 그 다음에 부엌. 부엌. 키친 쓰는 법은? 케이하고 아이가 키 됐고요. 그 다음에 치 소리는 특이하게 TCH가 되고요. 키치 이 EN이 끝에 있습니다. 키친. 키친.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 woman is cooking in the kitchen. 그렇지. The woman is cooking in the kitchen. Kitchen. 오케이. 그 다음에 거실은? 거실. 어. Living room. Living room. 쓰는 법은? 하고 또 나왔다. 이제 하고. 미하고. 엔지겠지. 엔지. Living. 엔지가 무슨 소리네요? 그러면 얘는, 얘는 무슨 소리 했어? Li. 얘는? V. V이 아니지. V. 여기 앱까지 붙이니까 Living. Living. Okay. Room은 똑같이 쓰면 되죠. Living room. Okay. 그는 거실에서 TV 보는 중이에요. He is watching TV in the kitchen. 그쵸. Watching 할 때 T 소리 낸 거하고 kitchen 할 때 T 소리 하고 똑같이 TCH네. Okay. 그 다음에 마당은? 마당. 영. 영? 드. 영드? 어. 영. 영드야? 아닌데요. 야드. 야드죠. 야드. 그럼 어떻게 쓰면 돼? Y하고 A하고 R하고 D. A가 아, or, 드 됐는데 Y가 짧은 짝대기 붙여서 yard 됐죠. R가 yard 됐네요. 오케이. 틀리는 게 좀 있다잉. 오케이. 그래서 그는 형님의 마당에 곡식을 갖다 두었어요. He put his grain in his older brother's garden yard. Yard. Okay, 잘했습니다. 시험 치고, 아, 시험 다 쳤네? 시라야. 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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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